여러분 반갑습니다. 킴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요.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 반드시 나온다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속된 표현으로,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 속된 표현이 자극적이죠. 이 자극적인 표현들이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세게 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목적이 합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실패자예요. 우리의 목적, 이 시간의 목적은 합격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는데 불합격됐다. 이거 공부 한 개도 안 한 겁니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각인된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 뭐 전 시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폐치교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문제 한 문제 맞히면 뭐 정말 땡큐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자 보겠습니다. 학자는 마르샤라고도 하고요, 마샤라고도 합니다. 정체감 이론이다. 정체감은 청소년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체감이 안정되어 있느냐, 또는 정체감이 혼란되어 있느냐, 혼란되어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위기와 관여의 내용입니다. 즉,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 발달 과업의 획득을 위한 공통적인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위기와 관여에 따라서 구별된다. 위기는 위기 경험, 위기하면 좀 헷갈리죠. 그때 위기 경험이 있냐 없냐, 또 위기 경험을 겪었냐 안 겪었냐. 청소년기에는 위기 경험을 겪어야 되거든요. 잠시 여담을 제가 드리면, 청소년기에는 두 가지 자아가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건강한 자아예요. 그래서 어른으로 가는 과정의 건강한 자아. 예를 들면 부모님,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런 건강한 자아가 있는 반면 또 미친 자아도 흘러가요. 미친 자아. 어찌라고! 내 맘이야! 막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해요. 저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어저께는 정신 차린 것 같더니 오늘 보니까 헷갈아 돌아왔는데 저게? 막 이렇게 이런.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은 뭐예요? 바다가 돼야 돼. 바다. 바다. 바다처럼.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처럼 다 받아준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도 받아주고, 더러운 물도 받아주고, 쓰레기도 받아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왜 파란색이에요? 멍들어서 그래요. 다 받아주다가 멍들어갖고 파랗게 멍들었습니다. 부모님 마음도 바다처럼 멍드는 거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할 때마다 아유 이뻐라, 말 잘 들 때마다 아유 이뻐라, 그게 아니라 미친 피가 돌 때도 받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어떻게 해요? 파랗게 멍들도록. 그러니까 자식이 피가 잘 돌면 좋지 않습니까? 건강한 피든 나쁜 피든 피가 잘 도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혈액순환이라고 하죠. 혈액순환 신진대사. 아, 저 새끼가 피가 잘 도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건강합니다. 이런 위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출렁출렁 위기 경험이 있는 게 건강한 자아예요. 그러니까 막 반항도 하고, 그것도 청소년기에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반항을 청소년기에 안 하면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사고치면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위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뭐예요? 특권이.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짜클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관여, 내 인생의 관여. 관여라는 말이 좀 이것도 애매하지만, 내 인생의 참여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노력을 하냐, 관여하냐, 참여하냐, 이런 것들이 형성 과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지위를 나누는데, 위기와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잘 발달이 안 돼요. 정체가 혼미해요. 가장 낮은 단계예요. 위기 경험도 없고 내 인생에 관여도 없어요. 그냥 너 커서 뭐 될래?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아무 생각 없는 거 정체가 혼미.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이들의 대체로 나는 아무도 아니다. 뭐 이런 거 보면 더 골치 아파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 정체감 뭐예요? 혼미다.
혼미라고도 하고 혼란이라고 합니다. 정체감 유실이에요. 정체감 유실. 정체감 유실이라는 것은요, 부모님과 관계 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엄마. 특히 시험 문제는 아버지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의대를 가라고 해서 의대 갔습니다. 이거 대부분이 다 정체감 유실이에요. 유실. 그러니까 정체감 유실. 지가 뭘 이렇게 지 판단이 없어. 지 위기 경험이 없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정체감 유실이다. 뭐 이것만 알면 여러 가지 내용 있지만 그냥 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정체감 유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부모님이 의대 가라고 해서 의대 갔어요. 부모님이 상담사라고 해서 상담사 했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된다? 정체감 유실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 탁 해서 외형상 안정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된 상태의 별표 하나 하시고요. 가치체계 별표 두 개 하시고 고착화 별표 세 개. 이거 별들에게 물어봐. 이거 미친 강의예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 아주 돌아버려요. 근데 이런 강의를 의외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특히? 학교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별표 치는 거 겁나게 좋아요. 밑줄 짝, 별표 하나. 그러면 아주 겁나게 좋아해. 뿌듯해. 머리는 통 폈는데 뿌듯해. 뭐 공부한 것처럼. 마치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밤샜어요. 카톡하고 한 시간, 뭐 친구하고 얘기하고 한 시간. 근데 뿌듯해. 밤을 꼬박 샜어요. 공부는 한 자도 안 하면서. 그리고 새벽에 나올 때 그 동이 틀 때 그 뿌듯함. 아, 나 오늘 밤샜지. 이런 그냥 유의학 효과. 이거 공부 한 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밑줄 100날 쳐봐요. 무슨 뭐 밑줄치기 대회요? 별표 100날 해봐. 별들에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를 잡아야 돼.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밑줄치고 별표하고 적지 말라는 거예요. 적는 것도 여러분 저장 중독 중이에요. 병이에요. 병. 밑줄치고 적고 밑줄치고 적고 물어보면 모르고 100날 10년을 해봐요. 아무 의미 없죠. 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정체감 유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체감 유예예요. 유예. 유예는 뭐냐면요. 정체감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가는 과정. 그러니까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청소년기도 얘도 출렁출렁해요. 뭐 정신이 어른인 것처럼 되다가 또 애기처럼 아동처럼 되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변형기란 말이에요. 변형기. 변환기예요.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출렁출렁해. 지가 왜 그런지 몰라요. 아수라 백작. 우리 옛날에 아수라 만화 영화 나오죠? 맞아.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막 이렇게 막 아수라 백작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치킨 하이드. 맞는 거야. 아니야. 맞는 거야. 아니야. 막 이런 게 막 혼란스러운 거. 뭔가 막 혼란스러운 것을 이제 정체감 유예라고 해요. 혼란기. 혼란기를 겪는 거죠. 위기 경험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출렁출렁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건강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상태.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는 뭐예요? 정체감 혼미. 두 번째는 정체감 유실. 세 번째는 정체감 유예. 출렁출렁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정체감 성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와 간열을 모두 경험해서 이제 건강한 어른으로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이렇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만 이 강의 갖고 보통 학부에서는요 한 학기의 반을 차지해요. 이런 거하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시험에 나올 건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강의 몇 분 듣고 한 문제에 그냥 무조건 폐지기도 나오는 거 한 문제 맞췄습니까? 이렇게 한 문제씩 25개 맞히면 만점 맞을까 봐 사실 걱정됩니다. 만점 맞을까 봐. 우리 사회복지사도 너무 만점 맞으면 재수 없어요. 지금 여유가 좀 있어야죠. 이렇게. 복지사는 좀 여유로운 마음이어야죠. 야, 만점 맞을 거야. 재수 없습니다. 근데 만점 맞을 거 겁나요. 매 시간 한 강당 한두 문제만 맞춰도 만점 맞지 않습니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많이 하질 맞아 공부를 제발 좀 많이 하질 말라는 거예요. 외울 거 정체감 마르샤 마샤의 정체감 형성은 위기와 관여로 이루어진다. 위기와 관여 하나. 두 번째 단계는 정체감 정체감 혼란이라고 하고 혼미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정체감 혼란, 혼미, 정체감 유실, 정체감 유예, 정체감 성취 네 가지로
이루어졌구나. 정체감 혼란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가장 밑에 단계구나. 정체감 유실 부모님이 식세를 하는 거. 세 번째, 정체감 유해 출렁출렁 혼란을 겪는 시기. 그러면서 정체감 성취 맨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진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이 안에서 다 결정됩니다. 공부 쉽죠? 공부 재밌습니다. 시험 문제 100% 다 맞을 수 있습니다. 100점 맞을까봐 걱정입니다. 공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걸 갖고 그냥 무슨 한달 내에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게트라이 음료수 마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청소년기 자아 개념, 뭐. 청소년 초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더 긍정적인 자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개념을 가진다. 청소년기는 반항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대. 그래서 출렁출렁 하면서 지 정체감도 헷갈려요. 그래서 뭐 감정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도대체? 막 이렇게 막 반항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뭐, 애들 청소년기 욕, 그냥, 아, 야, 굉장히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하지 않잖아요. 지나가다. 아, 존나 이쁘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개념에 경향했다. 이게 전문제입니다. 시험에는 살짝 꼬시의 출제자가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비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개념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자극적인 용어 졸라를 쓴다.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잡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했는데 긴가민가하면 공부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기 중에는 청소년기 후기보다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간에 분리층이 없다. 그렇겠죠. 후기에는 현실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시를 쓰고 싶고 이런 거 분리층이 없다. 뭐 이런 것들 보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슬슬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서 뭐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청년기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기의 시기다. 청소년 유엔 신과 준비하는 시라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강의하면 이거 시간 낭비예요. 이거 그냥 시험이 많이 남았으면 그냥 인문학적으로 슬슬 청소년기의 발달은 신체적 대가리와 모든 게 사회 다 그렇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보고 시험에 이 촉박하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왜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읽어보시고요. 중년의 위기 네 가지 중년의 위기죠. 마모예요, 마모. 중년 위기. 중년기는 이제 마모. 마모가 될 때가 됐죠. 그래서 이름이 마모예요. 아, 중년기 마모가 되는 시기구나. 마모. 그래서 신체적 노화의 문제가 생기죠. 저도 이제 중년기에 인데 노화가 생겨요. 막 진짜. 그래서 건강도 급하게 안 좋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 증가 문제도 생기고요. 돈 문제죠. 사회적 스트레스 문화 증가도 생기죠. 뭐 사회 문화적으로도 생기죠. 이별과 상실감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별과 상실감, 사회문화 스트레스, 경제적 여기 중에 하나 껴놓을 거죠. 그래서 다음 중 마모의 네 가지 중년의 위기가 아닌 것은 뭐라면 뭐 정체성의 혼미 뭐 이러면 아 얘는 중년기가 아니지 이렇게 나오고 떡볶이를 많이 먹기 아 떡볶이하고는 상관없지 뭐 이런 걸 골라내면 됩니다라고 보시고요. 이 떡볶이보다는 이게 낫겠네. 샌드위치 세대니까. 샌드위치 많이 먹기. 이러면 샌드위치하고는 많이 먹는 거는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년기 가면요. 이제 빨데스와 빨데스라는 사람이 노년기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노년기죠. 그래서 노년기 하면 발테스와 발테스 사람 이름인데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름이 이렇게 중복됩니다. 그래서 뭐 당구쳐도 그렇더라고요. 당구쳐도 베트남 선수들이 이제 당구에 많이 치는데 응웨이 뭐 응웨이인가 뭐 하여튼 뭐 당구치는 매 이름이 똑같아요. 응웨이 앤 은웨이 이것처럼 발데스와 발데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노화를 할 때는 노화를 위한 최적의 방법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심적 과정이 뭐냐?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선택.
내가 이제 돈을 벌 것인가 안벌 것인가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거에 최상이 뭐냐 최적화하고, 또 내 인생을 보상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 도움도 받고 싶고. 그래서 선택, 최적화, 보상을 주장한 사람 세 가지, 발데스와 발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성인 후기 삶의 만족. 성인 후기는 뭐 노년계약에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활동 수준 나오면 헤베거스트라고 보고요. 인생의 주기는 인생의 주기, 인생은 사계라고 합니다. 사계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중년을 가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 남자. 그래서 근데 사계절. 인생은 네 번의 주기가 있는데, 네 번의 주기 중에서 다섯 번의 전환기가 있답니다. 전환기. 바뀌는 과정입니다. 주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큰 주기는 네 번인데, 전환기가, 과도기가 다섯 번의 중간중간에, 그래서 봄, 여름의 중간에 뭐 또 하나 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하나 끼고 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이, 뭐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빈슨, 인생의 사계절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빈슨이다. 레빈슨이고요. 다섯 번의 전환기를 겪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넘기시고요. 지능의 변화는 쭉쭉 뭐 상식입니다. 근데 2번 전문입니다. 노년기 유동성 지능은 결정성 기능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퇴한다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바꿔 나오겠죠. 노년기 결정성 지능은 유동성 지능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퇴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장난 하겠죠. 그러니까 말장난에 안 걸리려면 이 문항을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유동성 지능은 뭐냐면, 이건 카텔이라는 사람도 주장했습니다. 카텔, 커텔. 유동성 지능 나오면 유전 생각하십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지능. 결정성 지능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는 지능.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죠? 공부하면서, 아, 나 공부가 안 돼.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진모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오!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귀가 열렸어. 그동안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 성격을 고치니까 답이 막 팍팍 올라오는데 공부가 재밌네? 이런 느낌이 들때 여러분의 뇌는 결정성 지능화가 되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두뇌가 좋아진다. 이게 결정성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는 뭐예요? 결정성 지능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요. 유동성 지능은 감퇴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개인차가 보이는 건 당연하겠고요.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볼거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보다 감퇴 정도가 적게 나타난다. 장기 기억은 뭐냐면요, 어떤 한번 꽂힌 기억이에요. 뭐 젊었을 때뭐 예를 들면 화투에 꽂혔다. 이 화투에 꽂힌 건 화투 얘기만 하면 그냥 기억이 잘 납니다. 근데 이런 거죠. 한번 꽂힌 거는 기억이 잘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비유가 화투라 해서 죄송합니다. 화투하니까 제가, 저도, 여러분, 저도 이제 중독에 걸려서, 우리 신앙으로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었는데, 주식 중독에 걸렸습니다. 주식 중독에 걸려서 아주 한 주식 중독에서 인생을 아주 그냥 다 파멸을 겪고 나서 노숙까지 겪다가 심투해서 이제 불교로 어떻게 할게 없더라고요. 자기 수양을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역을 이제 신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 제가 심투해 있을 때, 그때 이제 중독자 심투에 목사님이 대전에서 쉼터를 운영하셨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추석 때, 이제 가족하고 탁 떨어져서 거기 쉼터에서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추석인데 영화 하나 보러 가자. 그래서, 노숙자들하고 쉼터에 있는 중독자들하고 탁 모여서,
영화관을 갔는데, 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대전역에서 영화관에 갔는데, 우리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비껴가더라고요. 아, 우와! 하면서 다 비껴지더라고요. 길이 있는데 막그 복잡한 게 영화관이 쫙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이 뻥 뚫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피한 거죠. 그런 생활을 해서. 그때 본 영화가 타짜예요. 타짜. 목사님이 그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덕희 형제 전공 영화니까 잘 보고 레포트 써와. 이랬습니다. 타짜 보고 뭘 느꼈어? 타짜도 중독이잖아요. 도박 중독. 주식도 중독입니다. 똑같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따면 따서 먹고 만들고, 잃으면 본전 생각해서 먹고 만들고, 따면 따서 계속하고, 잃으면 잃어서 계속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주식은 따면 따서 먹고 만들어요. 잃으면 본전 생각해서 먹고 만들어요.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강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끊고 건강하게 공부하는 게 인생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쭉 넘기고요. 신체도와 쭉쭉 뭐볼거 없습니다. 아, 나머지도 넘기고요. 텔로미어 나옵니다. 텔로미어. 텔로미어 이론이다. 그래서 텔로미어란 DNA 끝단의 일종의 완충 역할하는 더미 DNA를 의미한다라고 나오는데 뭐 그리스의 끝. 그래서 V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이렇게 미세하게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와요? 제가 강의하는 건 여러분 철저하게 합격을 위해서예요. 제가 여기서 텔로미어란 DNA 끝단입니다. DNA 보시고요. DNA를 이렇게 하면 그리스어로 끝과 V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끝 더하기 V 이거 꼭 별표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건 외우면 공부가 아니에요. 헛발질이에요. 안내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 펫 시켜도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나올 것 같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걸 강의 알려주는 게 강의입니다. 텔로미어는 노화와 관련된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텔로미어예요. 노화. 싫지요. 늙어가니까요. 우리가 근데 애교스러운 발음이 뭐냐면요. 혀 짧은 소리 하면 애교스러워요. 그 다음에 뒤에 응자 붙이면 애교스러워요.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제가 강의 중에 했나 했나 모르겠지만, 가장 인기 드라마 뭐죠? 그렇죠. 천국의 계단. 시청률 54%가 나왔습니다. 남자 주인공 권상우, 여자 주인공 최주. 둘의 공통점, 혀가 짧죠. 권상우 신분, 실장님. 최주 이름 정서. 정서.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정서, 마음. 할때 정서가 나왔네요. 그 둘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헤어졌다 만나지 않습니까? 띠따님, 띠따님, 보고 띠뽀요. 돈도요, 돈도요, 나도. 와, 그때 아주 시청률 대박 났습니다. 띠따님과 돈도. 귀엽잖아요. 띠따님, 보고 띠뽀요. 돈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혀가 짧던지, 응짜. 자기만 쩡! 어땠 쩡! 나 어땡! 이렇게 하면 응짜. 이것도 맞죠. 노화가 싫죠. 젤로비오. 제일 미워. 젤로비오. 젤로미오를 애교스럽게 텔로미오 노아 텔로미오 그래 텔로미오 노아 그럼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강의했는데 이 문제에 나와서 틀리면 인지검사 받아봐야 돼요. 텔로미오 노아와 관련된 도로만 끝. 다 했습니다. 공부 재밌지 않습니까? 교차 결합 이론에서 교차 결합이라는 당마 이론이라고 하면 어쩌고저쩌고 시험에 안 나와요. 볼거 없습니다. 노년기 질환, 뭐 치매 질환, 뭐 알츠하이머 나오죠. 전체 치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치매 진으로서 뇌의 피질부 특정 부위의 뉴런 태화다라고 나오는데 뉴런 태화, 치매 중에서 알츠하이머다라고 보고요. 뭐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관계된 호르몬은 아세틸콜린과 관계 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그래서 알츠하이머와 관계된 건 아세틸콜린이다. 우리는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알츠하이머와 관계 있는 호르몬을 쓰시오 이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객관식 답만 맞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타당도라고 그래요. 안면타당도.
타당도가 뭐냐, 맞냐, 안 맞냐. 간단하죠. 타당도가 맞냐, 안 맞냐. 타당도 설명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헛발질. 타당도 맞냐, 안 맞냐. 얼마나 쉬워요. 뭘로? 앞면으로 맞냐, 안 맞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이 이거예요. 앞면으로 맞냐, 안 맞냐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앞면으로. 알차, 알자니까, 아세틸콜린. 아세틸, 여기까지 몰라요. 그냥, 알차이 뭐, 아세, 끝. 아세 맞추면 맞추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뭐, 너무 외울 거예요. 그냥, 아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구나. 맞추시겠죠.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파킨슨병 가면요. 파킨슨병은 이제 증상입니다. 손발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행동이 느리며 얼굴 표정이 없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며 자꾸 넘어지는 현상 파킨슨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헌팅병도 시험에 나옵니다. 헌팅턴병 일명 무덥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거잘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만든 건 쉽게만 이거예요. 왜 길을 갈때 손이 이 손발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의지상 거예요. 그래서 막 손발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이게 움직이는 사람 있죠, 이렇게요. 이게 헌팅병이에요. 그래서 손발이 그래서 이 모습이 춤추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무도병이라고 하는데 손발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병, 헌팅턴 병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큐블러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부분 타우수 이건 자다가도 툭 치면 나와야 돼. 부분 타우수 큐블러스 부분 타우수 그래서 죽음에 대한 비해 과정 순서 부분 타우수 오늘 도대체 몇 개를 맞는 거예요? 25문제 중에서 25개를 다 맞힐까 봐 겁나요. 이게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부분 타우수. 그래서 죽음의 선고에 대해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을 협상이라고도 합니다. 협상하고 우울하고 수용한다. 그래서 요거라고 보시고요. 생명 연장이나 고통 감소를 위해서 여러 약속을 하는 단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타협이다라고 또 별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부분 타우수 여러분 꼭 외우시고요. 노년기 발달과업은 노년기에 모여 자아통합성과 절망감이다. 에릭슨이 주장했죠. 그래서 잘 늙으면 자아통합성을 잘 늙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공부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잘 늙는 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다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인격도 갖춰야 되고 여러분 전철 타보세요. 전철 노인석에 보면 아우 정말 뭐라고 하고 싶을 때도 참 있습니다. 왜 저렇지라고. 물론 이해는 가죠. 저분들도 학습이 안 되었구나라고 이해는 가지만 해도 너무할 때가 있으면 막 시끄럽고 막 마스크 다 벗어 제끼고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다 아니거든요. 어른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어른이 돼야 돼요. 그게 자아통합성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절망감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게 뭐가 필요해 우리한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지혜를 쌓는 거. 자아통합감과 절망감, 지혜가 키워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폐기 노년기 발달 이론은 택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냥 안 나옵니다. 기본 이론서기 때문에 이론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론서는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라고 했죠. 이론서 책은 말 그대로 이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 폐기 노년기 발달 이후에서 이거는 뭐 심리 상담에서 나오는 문제지만 또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또 여기까지 심화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올 수 있는 가망이 99%예요. 그러면 1%는 어떻게 해요? 버리면 돼요, 그냥.
나오면 다 틀리는 거거든요. 1% 위해서 그래도 공부해야지. 팩 하면 그냥 머리가 팩 돌아버려요. 볼 거 없고요. 노령계 발달 볼 거 없습니다. 뭐 노령계 인지 발달에서 일화기억이 있죠. 일화기억. 개인의 경험하는 각종 사건들, 일화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의미 기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뭐 화투 칠 때 재밌었다, 어떤 뭐 의미가 있다. 의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겠죠. 더 일화 기억보다 더 기억이 잘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년기의 성공적인 발달 자궁 또 나왔죠. 발테스, 발테스와 발테스의 최적화. 이론인데 세 가지죠. 선택, 최적화, 보상이다. 발테스와 발테스 노년기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지금 이 시간 성공적인 삶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또 그 선택된 일을 어떻게 최적화시키나. 보상,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선택한 일들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외부적 도움에 의존하는 것. 그런 것들이 노년기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연속적인가 아니면 비연속적인가라고 하는데 이제 뭐 양적, 질적 변화인데 뭐 연속적이다. 연속적이라는 건 점진적 발달이에요. 뭐 어휘력, 경험 이런 것들. 비연속적이라는 것은 인지적 뭐 능력, 도덕성의 발달. 뭐 쉽게 얘기해서 식물이 계속 자란다. 이거 연속적인 거고요. 발달 단계가 딱딱 끊어진다. 이건 이제 비연속적이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성이 나오면 조금 깊이 가면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콜보고 이런 사람들은 발달 단계가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 프로이드는 뭐예요? 5단계.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성장기 뭐 같은 말입니다. 에릭슨 8단계, 피아제 4단계, 콜보고 3수준 6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들을 이제 불연속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은 커피 한잔 먹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